우리 요번 단원에 부가의무문이라는 이 단원이 있어요. 부가의무문. 영어로는 태그 퀘션이라고, 태그가 뒤에 단원 꼬리라는 뜻이거든요. 보다시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자,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는 소년이래요. 무슨 소리요? 그는 소년입니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Isn't he? 하고 물음표가 붙었죠. 그죠? 바로 여기 부분,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가 의문문. 부가라는 말은 어떤 문장 뒤에 부차적으로 붙는 의문문 형태라는 의미예요. 그걸 영어로 태그 퀘션이라고 그러고, 태그란 말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꼬리처럼 이렇게 붙는 것으로 쓰는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러는데, 만드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해석해 보면 그는 소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형태고, 이거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부가문은 어떤 경우 쓸까? 앞에 있는 그가 소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신한다는 뜻을 쓰는 거,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겁니다. 두 번째도,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는 말은, 설마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라는 의미랑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형태다. 이게 이제 부가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법은 보시다시피가 다 뭔가 모양이 다 다르죠. 뭐야? 자, 일단 부가의무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 앞에 여기 지금 쓰여있는 문장들은 다뭐 is든 are든 과거형인 were든 전부 다 긍정문이죠. 긍정문이죠. 그러면 그것과 같이 쓰이는 부가의무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단 부정문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역으로, 여기가 만약에 부정문이었어. 예를 들면 he is not a boy. 그렇다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긍정문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또 앞에가 부정이면 반대로 뒤에는 긍정. 서로 반대의 내용으로 뒤에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뒤로 가겠죠. 그리고 앞에는, 우리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요 앞으로 쓰죠? 그죠? 그래서 동사가 앞에 와 있는 이런 문장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는 거고, 중요한 건 아무거나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면 이 문장의 부정의 내용이 된다는 동사를 적어주시고, 반대로 부정이면 긍정의 내용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몇 가지 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는 앞에 문장에서 그라고 하는 사람이 쓰였어요. 보이시죠? 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 부가 의문문을 만들 때도 그라는 사람은 그대로 뒤에 사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형태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네 번째 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누구냐면 he가 아니고 peter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에요. 피터는 is singing.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지. 자, 여기서 동사는 있습니까? singing입니까? is가 비동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예요. 당연히. 자, 무슨 동사? 비동사.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긍정문, 부정문. 긍정문이죠. 그러면 뒤에 쓸 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부정문으로 바뀌게 되니까 is가 아니고 isn't가 되는데, 선생님, 왜 피터가 이상해졌어요? 피터가 선생님 갑자기 히로 바뀌었어요? 이게 뭔 일이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히가 주어있을 때는 히가 됐는데, 왜 피터는 히가 되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부가의문을 쓸 때는요, 항상 뒤에 들어가는 주어는 대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대명사란 것은 남자인 경우는 he, 여자인 경우는 she,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쓰거나 하는 것들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뭐, 아니, 그건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제 아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 있는 peter라고 하는 대상도 부가 의문 쓸 때는 그냥 he로 바꿔 쓰는 거예요.
자, 서린 이해 되셨어요, 이거? 자, 그다음에 선생님 여기는 왜 warrant죠?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you이고 동사가 원은 뭐의 과거형? I의 과거형이에요. 그죠? 과거형으로 썼으니 이 뒤에도 똑같이 과거형으로 쓰되 뭐가 됩니까?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전부 축약이야, 축약. 축약 형태입니다. 축약이란 것은 줄여 쓰는 거야. He is not 한게 아니라 he isn't 줄인 것처럼 여기서도 뭐 isn't he 쓰지, is not he 이렇게 쓰진 않아요, 절대로. 항상 부가문은 대명사 앞에 축약 형태로 들어간다. 축약. 라는 걸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는 was라는 비동사의 과거형. 이건 뭐의 과거형이죠? is라는 단어의 과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도 지금 보다시피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그냥 내용만 바꿔 쓰고 여기는 다행히 주어가 그대로 she니까 she를 그대로 썼죠.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간단해요. 여기까지 되게 간단해요. 지금 문제는 다음 것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주어는 우리가 다 보다시피 똑같이 뭐 you가 될 수도 있고 Peter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어는 뭐 뭐가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부가음으로 만든다. 그럼 뒤쪽에 주어도 역시 유가 되겠죠? 여기는 어때요? 맞나요? 그러겠죠? 피트는 어떻게 바꿀까? 뒤로 본다면 그렇지. 히로 바꾸겠죠. 데이는 그냥 그대로 데이가 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뒤쪽에 보니까 각각 유, 히, 데이로 바꿔 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다른 건다 괜찮지만 명사는 대명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피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닐 거예요, 아마. 자, 여기까지는 앞이랑 똑같은데 문제는 이 뒤에요. Learn, write, visited. 이거 무슨 동사죠? 일반 동사예요. 그죠? 비동사는 예를 들면 was였으면 뒤로 보내면 뭘로? wasn't를 썼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가 그대로 앞으로 갔나? 아니죠. 뭘 보냈어요, 대신에? do와 don't와, 아니, do와 does와 같은 무슨 동사? 조동사를 썼어요, 조동사. 이제 기억이 나나요? 얘네들은 의문문 만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동사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죠. 자, 아니라 다를까 뒤에도 보면 뭐가 됐습니까? learn이란 동사를 왜 don't를 썼죠? 이유는 우리가 얘를 의문문 만들 때 learn이란 단어를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다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do you learn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죠. 이유는 왜? 일반 동사는 비동사랑 다르게 앞으로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에 쓰는 do를 쓰거나 또 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때는 does. 왜요? 3인칭 단수니까 does 다음에 물론 이제 피터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동사 원형을 뒤에 이렇게 적으면 되죠. write. 이게 의문문 만드는 방법에서 기억나요? 근데 여기까지 필요 없어. 왜? 여기만 쓰면 돼. 여기만. 자, 그래서 자 이제 잘 보시면 이 learn이란 단어를 의문문 만들 때는 do you로 바꾸지만 여기가 무슨 평상 긍정문이죠. 그럼 뒤에 어떻게 바뀌게 됐어? 부정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됐어? don't라는 형태로 사용을 했고 반면에 Peter는 3인칭 단수니까 write를 썼으니까 우리 의문문 만들 때는 does Peter write 썼죠. 그래서 그거를 쓰는데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does가 아니고 doesn't를 썼을 뿐입니다. visited는요? 과거잖아. 과거는 어떻게 썼어? did를 쓰고 그다음에 day를 쓰고 동사 원형인 이런 형태로 문장이 의문문이 만들어졌겠죠? 우리는 필요한 게 뭐야? 얘만 필요해. 단 여기가 긍정문이니까 얘를 뒤로 보낼 때는 무엇으로?
부정문으로 바꾸다 보니까 did day가 아니고 didn't day가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 쭉 봐보실래요? 지금 여기까지 잠깐 내가 멈춰놓을게요. 자, 이제 이게 어려운 것보다는 이 패턴만 익히면 되게 쉽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봅시다. 여기도 went라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바꾸려면 뭐가 돼? 이거 함께 쓰이면 did he go가 되죠. Did he 원래 의문문 만들 때 우리는 여기 부분만 필요해요. 단 뒤로 보낼 때는 뭐가 된다? did가 아니고 부정문이 되니까 didn't가 되고 he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또 여기까지가 일반 동사를 이용했을 때의 부가 의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전 이번에는 뭐냐면 can, will, 뭐 이거 전부 shall. 여러분 이거 shall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죠. 이 두 개만 보겠습니다. can과 will 또는 could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얘가 뭐래요? can과 이런 것들을 다 조동사라고 불렀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동사 do나 does나 did도 조동사입니다. 하지만 걔네는 뜻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could는 can의 과거 할 수 있었다. 조동사이긴 하지만 얘네는 조금 뜻이 확실히 있는 애들이죠. 하지만 얘네들도 조동사의 한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는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냥 너무 쉬워요. 얘만 뒤에다 그대로 반대로 쓰면 돼요. 여기도 반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will not이란 말은 줄일 때 이런 식으로 moment란 단어를 써요. 이게 will과 not의 줄임말인 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잘 다시 기억해 보세요. ont라고 쓰십니다. 물론 나머지 것들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could만 반대니까 could not을 줄이니까 couldn't라는 형태로 축약이 됩니다. 이해되게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전부 다 긍정문이에요. 긍정문. 그죠? 옆에 쪽에 보면 이제 부정문이 나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Tom이라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Tom은 우리가 그대로 뒤에 쓸 수 없으니까 he로 바꿔야겠죠? 여기는 wasn't는 보다시피 부정문이에요. 그럼 다행히 비동사는 그냥 모양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단 뭐만 부정일 때는 긍정으로 쉽죠? 그 다음에 여기는 Tom은 우리가 했잖아요. 무조건 맨 뒤에 들어가는 주어는 다 무슨 형태? 대명사 형태. 그래서 he를 써야지 여기에 만약에 Peter나 Tom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여기죠 이제. 뭐 이럴 때 일반 동사의 부정문. 그런데 이건 더 쉬워요 오히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원래는 문장 쓸 때 너는 좋아합니다 그 게임을 이래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때 일반 동사의 부정문 앞에 don't나 3인치 단수일 때는 doesn't나 그다음 과거일 때는 didn't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쭉쭉쭉 쓰시면 됐어요. 이거 이해되셨죠? 우린 뒤 동사 원형은 부가문에 필요가 없어. 우린 뭐만 필요해? 얘만 필요해. 얘 그대로 써요? 아니 반대로 바꿔야겠지. don't like는 뭘로? do로 doesn't는 does로 didn't는 did로 요거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똑같이 주어는 you는 you로 peter는 he로 day는 day로 he는 he로 이렇게 쓰시면 너무 쉬운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여러분이 하는 부가문의 기본적인 형태야. 그러니까 이론은 패턴은 되게 쉬운데 잔실수가 많이 나와 하다 보면. 방금 했던 내용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보시다시피 일단 동사가
긍정문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긍정이면 부정문으로, 반대로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비동사일 때는 그냥 나만 붙이면 되고, 또 not이 붙어있으면 나 빼고 나머지만 쓰면 되고, 그죠? 하지만 일반 동사일 때는 부정만을 때는 don't나 doesn't나 didn't 하고 뒤에 주어를 쓰셔야지, 뭐 didn't learn, 뭐 doesn't write 써버리면 안 돼요. 자, 반면에 부정문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이것만 그대로 옮겨서 뭐로? 나만 빼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리고 뭐인 경우? 조동사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인 경우는 이것의 반대. 그럼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되려? not을 뺀 will로. 쉽죠? 여기까지는 기본 패턴이 맞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두 가지 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떤 형태? 자, let's란 단어는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함께 뭐뭐 하자야. 누군가한테 좀 컴퓨터 상태가 또 조금 메롱이네요. let's는 함께 뭐뭐 하자라는 뜻이에요. 기억나십니까? let's 단어 동사원요. 그러면 모든 let's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부가 문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shall we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let's 뒤에 not이 들어갔어.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선생님 이거 부정문이니까 긍정문으로 바꿔야 되고, 어 여기 선생님 not이 없는데 그럼 이건 긍정문이잖아요. 그럼 아까 부가 문문 얘 긍정이면 뒤에 뭐가 됐어? 부정이 됐죠. 아니요, 그냥 let's가 들어가든 설령 여기가 let's not이 들어가든 don't let's가 들어가든 이렇게 쓰일 때는 무조건 let's라는 단어가 들어, 함께 못 맞아는 let's가 들어간 경우는 무조건 shall we를 씁니다. 이건 외워야 되겠죠. 반면에 이건 뭐야? open 문 열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컴퓨터 오늘 상태 메롱이죠.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게 아니고 항상 너라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랬어요. 여기는요,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us의 줄임말이죠.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we가 들어가는 거, 이거 원형 이해가 돼요. shall we를 쓰는 이유가. 명령문은 항상 너기 때문에 부가문의 뒤에 주어는 항상 you예요. 그럼 이때는 shall을 쓰지 않고 뭘 썼어요? will you를 씁니다. will you. 이것도요, 또한 바꿀 수가 없어요. don't open the window. will you?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뭐 상관없이 let's를 쓰면 무조건 뒤에는 shall we를 쓰고, 반면에 명령문을 쓰면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무조건 will you를 쓴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자, 이렇게 문장을 사용해서 쓴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1번의 내용과 마지막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학교에서 언급을 하면 해드리고, 아니면 굳이 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거든 우리가. 실제 영어에서 이게 am인데 am not을 써야 되는데 am not은 줄임말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aren't I를 쓰는, 이거를 과연 지금 여기 여러 번에서 영어 학교에서 그걸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이건 조금 내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내가 따로 넣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방금 했던 이 두 가지 정도만 머리에 딱 넣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방송은 멈추고